안녕하세요. 소지원 박나연입니다. 코로나19 주제에 맞는 로봇을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로봇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코로나 K스쿨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K스쿨봇은 발열 체크, 자동 손 소독, 방역 활동, 그리고 자동으로 움직이기까지 하며 쉬는 시간에 복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리를 둘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 지도 선생님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2차 감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까지 되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이 코로나 K스쿨봇을 만들면서 크기가 너무 커서 조립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열 감지 장치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작동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초음파 센서가 감지되어 안전바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손소독을 하기 위해 손을 넣으면 IR 센서가 인식이 되고 DC 모터가 작동이 돼서 자동으로 손소독이 이루어집니다. 등교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2차 코로나 안전 지도를 해줍니다. 자율 이동을 하다가 IR 센서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그 방향으로 멈춥니다. 학교 후 방역 작업을 합니다.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